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등기차 리뷰는 파크우드의 고급형 올솔리드 GA980 ADK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이 상판은 이제 보통은 통기타의 시트카 스프루스라는 목재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모델에는 이 상판에 이제 에드리온덱 스프루스라고 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토로파이드라고 해서 나무를 살짝 구워서 이제 건조를 시켜서 이제 오래 에이징 돼서 소리가 익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판에는 이제 하와이언 코아, 말 그대로 저쪽 하와이 지방에서 자라는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 계열 나무예요. 특징적으로 이 주황색인 것 같기도 하고 갈색인 것 같기도 한 이 나무 색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목재고요. 아주 아주 질 좋은 목재들은 막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결이 있기도 합니다. 이 하와이언 코아는 막 저음이 아주 강하고 그런 소리보다는 좀 중음역대가 도드라지는 그런 성향의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 기름지고 막 그런 톤보다는 좀 맑은 종소리 같은 그런 청명하게 울리는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모델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GA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GA 바디는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세 가지 정도의 통기타 바디 스타일이 있는데 드레드넛, GA, OM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드레드넛이 제일 크고 GA가 그 다음 OM이 제일 작은 이렇게 바디 형태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스타일 중에서 중간 형태. 이 앞에서 보시는 크기도 중간이고 그에 따라서 요 통 두께도 셋 중에 중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즈의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격상 드레드넛은 좀 커서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OM은 너무 울림에 손실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범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브릿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지판재는 이제 고급 기타에 많이들 사용되는 에보니 흑단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브릿지 핀도 이제 에보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핀 위에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백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새들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 너트까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터스크라는 재질이에요. 이 터스크는 그랩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인공 상아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제 고압축 플라스틱인데요. 울림이 이렇게 고르게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소리 밸런스가 약간 저음이 강한 것보다는 좀 고음이 화사하고 선명한 이런 스타일의 소리를 내주는 재질입니다. 지금 이 소재는 뭐 사실은 소리에 딱 알맞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기타 전체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이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컨셉적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정색을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재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상판과 측판의 연결 부분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모양이 깎여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베벨드 암레스트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팔을 여기다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딱 깎여 있으면 여기 팔 걸리는 부분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서 뭐 오래 치시면 피가 안 통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보통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각도를 잡고 딱 팔을 얹을 수 있게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홀 그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로젯이 있죠. 이 로젯은 이번에 발표된 시리즈가 다 동일하게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즈우드로 크게 이렇게 원형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메이플 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청자개, 백자개 이렇게 교대로 딱 포인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위에 올라오면 지판에는 깔끔하게 이 인레이가 하나도 없는데 딱 가운데 12프렛 부분에만 이렇게 백자개로 V자 같은 모양이 이렇게 디자인이 박혀 있고요. 더 위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정색 터스크 너트가 있는데 이 너트 폭은 43mm. 요즘에 이제 여러 브랜드들에서 전체적으로 너트 폭이 넓어진 제품들이 많죠. 네, 이 폭은 이제 손이 좀 작은 분들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43mm짜리 지판을 가진 기타고요. 위쪽에 올라가시면 축구판과 같이 헤드에도 이 헤드 앞면 무늬목도 축구판과 같이 하와이언 코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 브랜드 로고 파크우드가 금색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튜닝 머신은 이제 고급 튜닝 머신 많이 생산하기로 유명한 고도사의 510 헤드머신인데요.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고, 이 고도 510 헤드머신 하면 약간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고도사의 21:1 기어 비율의 헤드머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510 모델에서 21:1 제품이 나오는데, 510 모델 중에 21:1 비율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얘가 딱 그런 애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1 비율의 510 헤드머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의 검정색 그 컨셉이 이 브릿지, 지판, 브릿지 핀, 새들, 너트, 그리고 이 바디 바인딩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 지판 바인딩, 그리고 이 헤드 위에도 바인딩이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에도 보시면 이 똑같이 바인딩, 센터 라인, 그리고 여기 이 힐캡까지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발표했던 이 시리즈들이 다 이제 픽업이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픽업이 다 공통되게 이제 피쉬맨사의 픽업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980 ADK 모델이 가장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픽업도 가장 상위 모델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피쉬맨, 매트릭스 인피니티, 마이크 블렌드 픽업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 새들 밑에 깔리는 피에조 센서, 이 소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마이크가 통 안에 같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소리를 섞음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소리를 앰플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고안된 픽업이에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바디 크기 자체가 너무 작지는 않은 GA 바디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충분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크우드의 고급 올솔리드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됐던 모델들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도 아 이게 제일 고급 기타구나 하는 느낌이 딱 느껴질 정도로 좀 급의 차이가 약간 있고요. 이 에드론덕 스프루스를 구워서 강제 에이징 시킨 이 목재에서 나오는 강한 울림이 충분히 매력적인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